안녕하십니까? GLK입니다. 오래간만에 바이크를 작업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17년형 울트라 클래식 로드글라이더 모델입니다. 작업 사항을 보면은 울트라 클래식이기 때문에 발판을 이렇게 이식을 해 드렸습니다. 기존 발판보다 뒤쪽으로 약 60mm 정도 후퇴가 되고 랜딩 기어도 그 뒤쪽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종아리가 걸리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GLK에서는 작업을 할때 차체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볼트 등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될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 차체 볼트 구멍이나 기타 작업 사항들을 고려해서 브라켓을 만들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이크는 사이렌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이렌을 탈거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이크는 시형 모델이고 여기 보시는 이 범퍼가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뒤로도 후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가 살짝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GLX 신형 컨트롤 박스 그리고 작업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컨트롤러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커버가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방식은 컨택터 잭에 케이스를 제작해서 통째로 꼽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합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지금은 이와 같이 잭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될수 있는 특수 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잭을 그대로 활용해서 암수 구별을 하고 그리고 배선 쪽에도 암수 구별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장착을 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언제든지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잭을 꽂은 다음에 배선을 정리하고 커버만 덮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커버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선의 이탈이라든가 흔들림에 의해서 빠지는 그런 현상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은 스위치와 그리고 파란 부분은 키를 돌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AC선, AC선을 연결하였고요. 그리고 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선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이색선으로 되어 있는 쪽에 키가 ON이 되었을 때 플러스 전원이 나오는 선입니다. 이 선이 곧 ACC선이 되겠습니다. ACC선에 파란색 선을 연결해주면 키를 돌렸을 때 키를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키를 오프 시켰을 때는 딜레이 타임이 적용돼서 약 한 30초 뒤에 파워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랜딩 기어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이 꺼졌습니다. 시간은 30초까지는 안 되고 약 1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잭입니다. 배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는 파워 잭입니다. 이렇게 잭만 꽂고 ECU 케이스를 가둔 다음에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선 연결, 배터리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키를 돌렸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 AC선, 이 선의 연결이 모두 끝나면은 배선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양쪽으로 랜딩 기어로 가는 선을 연결해 줬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커버를 열고 잭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시 커버를 닫아주면은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딩 스위치 조작선을 왼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왼쪽에 설치를 해서 위로 올렸을 때, 스위치를 위로 올렸을 때 랜딩 기어가 올라가고 내리면은 랜딩 기어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손댄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선 작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커버 라인만 열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10mm 볼트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4mm 짜리 육각 렌즈가 있는데 육각 렌즈를 풀어주신 다음에 살짝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선을 빼서 핸들로 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이렌 커버를 탈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제거한 다음에 랜딩기를 설치해서 서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깐 랜딩 기어 리미트 센서 동작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작함으로 시동은 시끄러우니까 켜질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은 랜딩 기어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때 랜딩 기어 리미트 센서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다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리미트 센서 조정 스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살짝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을 하게 되면은 딸깍 소리가 나는, 지금 딸깍 소리 나는 것은 이 부분이 닿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닿게 되면은 소리가 나게 되므로 상당히 거북스럽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는 리미트 스위치를 레버를 조작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위치를 조절했더니만 이만큼의 손가락이 두 마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리미트 센서 레버를 위쪽으로 살짝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들어가게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랜딩 기어가 올라가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랜딩 기어는 최대한 지면으로부터 높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퀴 부분이 닿는 부분은 리미트 센서 레버를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까지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퀴가 땅에 닿는다 하더라도 이 바퀴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역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땅에 닿더라도 바퀴가 반대로 감아지기 때문에 바퀴가 땅에 끌리는 일이 있더라도 노면 제왕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바퀴에 닿아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랜딩기 자체에서 어느 정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울트라 클래식 로드 글라이드의 GLX 랜딩 시스템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리미트 센서 레버 조작법, 그리고 컨트롤러의 스위치, 컨트롤러의 배선 잭 연결하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